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기아차의 새로운 SP가 출시와 함께 소형 SUV 시장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 같다는 의견을 총 2부에 걸쳐서 영상으로 전달해드렸죠. 콘셉트카에서 선보인 파격적인 수준의 디자인은 소형 SUV임을 고려할 때 역대급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 영상 하단에 출시를 기대하는 다양한 댓글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외에서 셀토스의 광고 촬영 사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양산형 셀토스의 완전한 외부 디자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자동차 매체인 오토블로그를 통해서 포착된 SP이하 뭐 셀토스라고 말씀드리면요. 지난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된 양산형 콘셉트와 95% 이상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의 셀토스는 역동적인 디자인을 대표하는 랜드로버의 가장 젊은 피를 가진 이복구처럼 멋진 디자인이라고 연목구로 알려드렸었죠. 실차로 공개된 셀토스의 디자인은 이보크나 볼보 XC40과 비교해도 충분히 좋을 만큼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된 양산형 콘셉트와 디자인에 있어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면부의 경우 유사 수준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얇은 헤드램프 폭이 조금 넓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점은 지금까지 공개된 콘셉트 차량들과 비교해본다면요. 셀토스만큼 콘셉트와 양산 차량 간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된 차량이 국내 차량이 있었을까요? 특히 셀토스는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형 SUV임을 고려할 때 콘셉트와 싱크로율에서 상당히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디자인 기술력이 정말 높아진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짱 각도에서 본 셀토스의 카리스마는 소형 SUV임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SUV와 비교해보더라도 압도적인 인상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소형 SUV를 연상시켰을 때 뭐 언제나 조금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은 앞으로 과감하게 잊어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캐릭터 라인을 헤드램프부터 수평으로 쭉 이어서 테일램프까지 연결한 점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디자인은 차체를 더욱 크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플래그십 세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인데요. 셀토스에 적용되면서 작은 차체를 더욱 크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2018년도 유럽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된 볼보 XC40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죠. 참고로 셀토스는 스토닉보다 크고요. 스포티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소형 SUV인데요. 선입견 없이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중형 SUV급 마치 소렌토급 차량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대상인 코나의 디자인이 역동적이면서 좀 기교를 부린 그런 젊은 감각의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셀토스의 디자인은 뭐 비슷하게 동일하고 역동적이지만 전통 SUV 스타일이 가미되면서 젊지만 다소 보수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면부 헤드램프와 조화되는 후면부 테일램프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고요.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연결하는 크롬 몰딩인데요. 중앙에는 기아차 엠블럼이 삽입되는, 원형 안에 삽입되는 독특한 디자인이 기아 차량뿐만 아니라 국내 차량 중에서 처음 적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아차의 새로운 엠블럼을 연목구름이 가상으로 한번 적용해봤는데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받는 것 같지 않나요? 테일램프 사이에 적용된 독특한 원형 디자인은요. 실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운전석과요. 송풍구를 연결하는 시동 버튼의 디자인도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헤드램프나 테일램프에서 기역자, 즉 각진 형태의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시 실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디자인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형 SUV에 이 정도 디자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어휴, 내년에 출시될 4세대 소렌토나 이후 출시될 카디발 같은 차량은 과연 어떤 디자인이 적용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양산차로 출시가 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출시 가격하고요. 실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스펙은 곧 공개되겠지만 1.6 가솔린 터보의 듀얼 클러치 그리고 7단 변속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형 SUV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높아질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 하나도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죠? 정말 예사롭지가 않네요. 만약 소형 SUV급에서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도 되지 않을까요?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상위 차량인 니로를 구입해야 될지 아니면 역동적인 디자인의 소형 SUV인 셀토스를 구입해야 될지. 참고로 니로의 가격은요 2420만원부터요 2993만원이고요 셀토스의 가격은 비록 공개되진 않았지만 코나와 유사 범위로 예상되기 때문에 1860만원부터 2822만원 전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간단한 이유만 남겨주시면 연못구름이 5분을 추천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쏘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 받아주시고요. 당첨자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양산차가 이 정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수 있을지 솔직히 연못구름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셀토스의 등장으로 하반기 소형 SUV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쌍용차의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와 1위의 자리를 다투고 있었던 현대차 코나죠. 두 차량은요 셀토스의 등장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3파전을 아주 힘겹게 겨뤄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셀토스의 등장으로요 소형 SUV 시장에서 셀토스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셀토스의 실내 디자인과 함께 코나와 티볼리의 경쟁력을 함께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공감은 연못구름을 격려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좋은 신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